이번 유해 보호관에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첫 해외 임무를 맡아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준영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의 백조라는 뜻에서 정해진 이름, 우리나라 최신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 비행 중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주 임무로 하는 이 항공기는 사람과 화물 수송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전장과 전폭이 60m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로 최대 탑승 인원은 300여 명, 47톤의 최대 탑재 중량과 최대 항속 거리는 15,320km에 달합니다. 지난 21일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에서 이륙한 이 항공기는 서울공항에 도착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 48명의 관계자와 화물을 접재한 뒤 미국 하와이 히캄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인수단은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인수받아 시그너스 기내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임무 조종사로서 선배님들이 숭고한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그분들을 따뜻한 고국의 품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환된 유해는 24일 오후 4시경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대의 엄호기는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대의 후예들인 101과 102, 103 전투비행대대 소속 전투기로서 F-5 항공기 2대와 F-15K 항공기 2대, FA-50 항공기 2대로 혼합 편성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준영입니다.